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 RC 월성 74호센터입니다. 자, 남대구 RC에서 1분, 성서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사옥 살래. 자, 월성 74호센터 언제든지 자산에 분양 문의 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범어촌놈입니다. 자, 주위에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대단지가 약 1만 세대. 자, 오늘은 대형 평수입니다. 2층, 3층, 4층, 5층 대형 평수 249평에서 292평, 약 300평가량 대량 평수 임대 매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범어촌노의 대형 평수 각 층 임대입니다. 범어촌노는 수성사가와 범어 3동의 경계선의 도로입니다. 현 매물 위치는 범어촌내 거리의 끝에 있어서 광고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범어역이 바로 5분 안에 위치하며 수성구 메인의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하죠. 약 1만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경계선이라서 이동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색 있는 카페 유명 브랜드 범어촌노에 몰려있고 그만큼 중고등학생들이 이동이 제일 많은 도로입니다. 범어촌노는 대단지 아파트들을 자녀들이 지하철 이동과 범어 내거리를 갈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로죠. 바로 옆 상동로도 무수한 식당과 대단지 아파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와 쌍용도 플래티넘 상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범어동은 대단지 아파트 인근이라서 교통요지와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원 등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죠. 대형병원도 위치적으로 대단지 중심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성형외과 정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수성구 메인에 위치에 특색이 있는 성형 청담동 스타일이 들어온다면 소문이 대구 전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뭐 청도 외곽까지 퍼질 것, 순식간에 퍼질 것 같습니다. 건물이 웅장하죠. 대지 면적이 큽니다. 학원이 확장 이전되면서 지금 공실입니다. 지금 현재 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메인 위치에 이렇게 좋은 대형 평수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구경원 물건 정보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범어동의 범어촌노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자, 대지는 1722제곱미터. 자, 2층 면적은 966.95제곱미터가 292평입니다. 3층도 292평, 4층은 256평, 5층은 249평 됩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벤조로 되어 있고 지붕은 콘크리트 병 슬랩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보증금은 2층에 2억에 1,500, 3층은 2억에 월세 1,500, 4층은 2억에 1,300, 5층은 2억에 1,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는 건축물 대장 평수로 평당 만원입니다. 병원 입점 시 우대 절충 가능합니다. 자, 중개 대상물은 학원과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거래 형태는 임대고 총 층수는 지상 5층 중 2층, 3층, 4층, 5층 각각 층입니다. 자, 입주 가능인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98년 4월입니다. 주차 대수는 기계식으로 64대, 자수식으로 2대 이상 가능합니다. 방향은 주출 입구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자, 대형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학 부설기관, 그리고 수성구 대형교육원, 그리고 수성구 대형학원, 대형병원 이런 부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광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지오 아파트 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우수한 상가들 보십시오. 그 바로 옆에는 쌍용 플래티넘입니다. 거기에 상가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상동로에
식당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모천노는 특색이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죠. 자,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상가 매물 현황 방송 안하는 것도 5만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매물 매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가 매매 인대 매물 자산부동산에서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점심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